하겠습니다. 자, 채로 뒤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전태규 선수, 제우스 전태규 선수의 진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시쪽, 그리고 아래쪽 세로로 쭉 내려오면 굿바야이 주대문 미나 이은열 선수의 진영이 5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시와 5시 세로, 대각선형이 세로입니다.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정말 따내고 싶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아까 이승환 대표께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는 전태규 선수가 확실히 앞서고 있어요. 네. 이훈열 선수는 처음에 강민 선수에게 체력해서 패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바로 이 패자조로 내려왔었죠. 프로토스에게 체력해서 똑같이 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체력해서 다시 지금 전태규 선수를 맞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선수 침묵을 지키고 계시네요. 뭐 선맵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테크트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패선을 해드릴 게 사실 별로 없죠. 네. 그 아까 경기 시작 전에 이윤열 선수 얼굴이 비칠 때 김동준 해설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그 순간? 예, 그 순간 옵저버 하시는 분이 스타트를 딱 누르기 전까지 그 순간이 진짜 생각이 많다고. 근데 저는 진짜 그 순간에 만약에 제가 게이머였습니다만은 아 게이머였으면요 전 게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예. 게이머였다면은 아 그때 떨려서 진짜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예, 그럴 것 같아. 왜 그 투수들이 공 던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타자들이 이렇게 손짓하라고 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맥이 빠지는 거 믿음을 깨는 예. 예. 아 어쨌든 막 그러고 싶은 막 심정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뭐 실력도 예. 없지만 게이머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준 해설께서는 뭐 세계 1위도 해본 선수 출신으로서 그때는 주로 무슨 생각을 했었나요? 뭐 어머니 생각 아니면은 뭐 빌드 생각 무슨 생각을 했었나요? 방송대회 때 말이죠? 예, 뭐 방송대회나 어떤 결승전 같은 큰 대회에서 방송대회 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지면 안 되는 데죠.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선수들이 대부분. 대성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임영환, 홍진호 선수들, 홍진호 선수, 뭐 박정석 선수 그런 선수들은 게임에 정말 100% 집중을 해요. 자신이 연습할 때의 실력이 100% 발휘가 된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는 걸 프로 게이머들은 다 인정을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큰 무대 많이 밟아보고 그다음에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 펼치는 선수들이. 물론 프로게이머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기는 네. 합니다만은 진짜 대단한 것이 또 그리고 또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런 압박감을 이겨낸다는 거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더군다나 수많은 지금 뭐 TV를 지켜보시는 수만 개 혹은 뭐 수십만 개의 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 네. 이 시점이 한 경기 패하는 끝이라는 거 네. 얼마나 큰 압박감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전태규 선수가 이 맵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전략은 제가 연습 경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인터뷰를 또 체러티에 대해서 워낙 좀 전태규 선수가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태규 선수한테만 한번 물어봤었는데 전태규 선수는 일단 게이트에서 드라곤 확보를 하면서 정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겠다. 딱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어떤 뭐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어떤 빌드의 구성이라든가 어떤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고 안정적으로 네. 장기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윤열 선수는 그거를 용서를 안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선수는 뭔가 좀 루즈해지고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본진 자원 최대한 쥐어 짜서 그때를 한 타이밍 딱 노립니다. 네. 근데 그때 타이밍을 노리는데 그 타이밍에 만약에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게 된다면 경기가 다시 장기적으로 가면서 이윤열 선수가 불리해져서 지는 경우가 많았죠. 전태규 선수는 승기를 한 번에 확 가져오는 선수라기보다는 조금씩 끌어오죠. 조금씩. 네. 워크래프트를 펼치는 선수들도 좀 살짝 보이고요. 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타포트! 팩토리, 그리고 스타포트 추가로 건설, 아머리 건설, 이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미니 골리아 체제를 처음에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태규 선수는 셔틀에 프로브를 싣고 내려와서 파일럿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훈열 선수 베럭스는 7시를 돌아서 11시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훈열 선수의 최대 강점은 네? 최대 강점 중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회 때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 뭐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프로게이머들 간의 실력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크지가 않은데 왜 방송대회 때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따로 있고 맨날 예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하는 선수가 따로 있느냐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박감 문제예요, 압박감. 네. 그런데 이윤여 선수는 지금 이런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도 압박감을 그렇게 압박감에 시달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윤여 선수의 장점이죠. 자, 옥저버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논 건설하기 시작하는 게이트와 캐논. 그리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넥서스를 먼저 소환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용 병력들을 먼저 생산하기 위해서 게이트와 그 다음에 포톤 캐러를 건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넥서스 건설하는 그런 수순을 발짬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전태규 선수는 진짜 예, 남북전을 하겠다 이런 그 의도가 잘 보입니다. 전태규 선수도 예전부터 참 잘하는 프로토스 유저로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동안 방송대회 때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던 이유가 긴장을 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나 이제 더 이상 긴장 안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요. 자, 네. 드랍시퍼 옵저버가 교차하는 가운데 드래곤 움직이기 시작! 한번 공격합니다. 이 앞선 쪽에, 앞 대륙 쪽에 게이트가 있으면은요, 게이트가 또 많다면은 드라군이 계속 연속해서 그 자리로 실어 나르지 않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드랍을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을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남에게, 그러니까 남에게는 드랍 실패를 유도를 하게 되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남한테는 피해를 주게 되는 셈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렇게 앞섬 쪽에다가 게이트 많이 늘려놓고 드랍은 충분히 확보해가면서 예, 경기 펼치는 건 좋은 거죠. 임요한 선수의 게임 운영과 지금 상당히 흡사해 보이죠. 임요한 선수 선맥에서 대프로토스전 플레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게임 운영 임요한 선수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임요한 선수는요. 그러니, 센터 지역을 지금 장악하기 위한 SCV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임요한 선수가 대 프로토스전에서 지금 결승에 진출해 있는 강민 선수를 이 체러티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를 벤치마킹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활용하는 전략 자체 그리고 활용하는 유닛 자체는 임현 선수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지금 플레이어는 이윤열 선수요. 네, 물론이죠. 자, 다시 두 대를 활용해내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그리고 배터렛으로 말하자면 좀 전선을 쌓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전선 쌓고 거기에다가 뭐 필요하다면 커맨드 센터까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전진기지로도 활용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셔틀과 그 다음에 유닛들을 양산할 수 있을 만한 체제가 된다면은 그냥 뭐 방어타워가 있든 없든 그냥 쑥 들어가서 산계 드랍을 통해서 그 멀티 딱 파괴하고 뭐 이런 식의 전략들을 활용을 하겠죠. 자, 이 맵에서 프로토스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테란의 플레이는 바로 저런 식의 플레이입니다. 골리앗과 터렛의 요충지 배치. 예, 이것이 정말로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 드랍십이 그 드랍십 성능이 향상된 이후부터 선맵에서의 대테란전 숙제였거든요. 네. 박장 이윤열 선수 동선을 차단하는 것이죠, 프로토스에. 네. 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아, 지금 화면이 흐물거리는 것을 보고 옵저버가 예. 있다는 거 안 거예요. 그런 거죠. 하단이네요 또. 그리고 이 센터 쪽에 확장을 하는 것은 만약에 프로토스가 테라를 상대로 센터 쪽 부분대로 확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예, 테라는 괜찮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저기에다가 커맨드 센터라든가 넥서스를 짓지 않습니까? 센터 두 군데 확장 기지에다가. 네. 그런데 그 한쪽에 오른쪽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넥서스를 하나 딱 통하라고 프로브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센터 쪽에 양쪽 그 확장기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탱크가 시즈모드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은 예, 넥서스는 살아남되 프로브는 일을 못합니다. 예. 예. 그런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 테란의 그 병력들을 테란의 SCV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그 장거리 공격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뭐 테란 입장에서도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자, 전태규 선수 옵저버를 통해서 점점 벽이 쌓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병력을 그 앞섬 쪽에다가 병력을 많이 지금 생산을 해 놓은 것은 어찌 보면은
테란이 드랍을 와서 한 번쯤은 부딪혀서 부서져 주기를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마치 뭐 장기나 바둑을 두시 딱딱 따먹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과연 전태규 선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셔틀 두 대가 보입니다. 네. 아크템프로 탑승. 야, 이제는 진짜 머리 싸움인데요. 네. 야, 그런데 지금 전태규 선수의 유닛 활용이 상당히 유닛 활용에서의 선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크템플러. 템플러가 만약에 본진 지역이든 멀티 지역이든 어이구 급습을 당한다면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자, 셔틀 둘이 사각지대로 질러 바로 질렀다. 그리고 드래곤 다크템플러 들어옵니다. 내리죠 역시나. 자, 컴퓨테이션 파괴되기 직전 일단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방어 병력이 오지는 않습니다. 미네랄 필드 뒤쪽에 자리 딱 잡는, 예. 질럿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미네랄 필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골리앗. 네. MVP에 충분히 좋고, 허락도 깎아냈고요. 네. 자, 일단 돌아왔던 병력을 잡아낸 이훈열 선수. 근데 건물은 몇 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확장이 하나 더 있는 이훈열 선수, 전태규 선수도 맞대응합니다. 자,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 네, 뭐 리버 활용일 수도 있겠고요. 또. 네. 와, 저런 식의 임요환류 선맵에서의 대프로토스전 게임 운영 참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네 대. 와, 이거 따라 잡히면 잡히죠. 예. 이거 터지게 되면은 전체계 선수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런 식의 한 번, 두 번 셔틀 격추가 되고 나면은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해지고 다급해지고 실질적인 그 손해보다도 심리적 압박감이 더 다가오게 됩니다. 네. 심리적 압박감을 침착할 수 없는, 침착해야 하는 이 중요한 게임에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플레이는 계속 허둥지둥하다가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전태규 선수가 이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말렸다고 보는 게 옳은 것이요. 진짜 전태규 선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 따먹기 식의 어떤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네. 전태규 선수가요. 네. 그런 입장에서 테란이 와서 그 땅 따먹기 하기 위한 프로토스의 전략을 딱 눈치채고 나서 그렇게 이제 넥서스를 늘리고 방어 병력들을 늘리기 전에 전 타이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이 딱 실패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테란이 한 술 더 뜨면은 더 따먹기. 예. 그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방어용으로 뽑아놓은 병력을 가지고 공격을 가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태규 선수 과연 선랩에서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요, 체라팀? 네. 안정적으로 경기 플레이 하다 보면 항상 내가 이기더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 아직까지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형국으로 봤을 때는 이윤열 선수가 굉장히 맞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원상, 예, 뭐 자원상 우리 유닛 보유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전태규 선수도 그다지 이윤열 선수에 비해 나쁘지가 않습니다만 동선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저런 식의 플레이를 계속해주면 제대로 굳히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스타게이트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주요 병력이 골리앗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 스타게이트 올립니다. 이윤열 선수 드랍십 6대. 요격해야 됩니다. 이거 지상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요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범위 떨어집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셔틀까지 잡히는 전태규 선수. 다시 한번 하이템프로 또 잡힙니다. 쉽지 않네요. 야, 이거 진짜 힘들어졌는데요. 네. 전태규 선수. 저런 식의 커트를 당하면 당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손해보다도 심리적 압박감을 계속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렇죠. 심리적인 것이 선수들 경기에서 승패는 정말 좌우를 합니다. 그냥 앞섬 가져가라, 앞섬 가져가고 나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갖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퍼실리트 하나 더? 괜히 무리하게 들어가서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드랍십과 골리앗을 이용을 해서 나오려고 하는 병력들만 커트 해주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중요한 그 요점, 요충지는 전부 다 지금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확장 또 합니다, 네. 이민혁 선수. 앞섬이 비었거든요. 자신의 네. 앞섬이 비었으니까 앞섬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 내려놓기 위한 그런 병력들을, 그런 그 커맨드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야, 더 짓고 있죠? 예. 네, 그런데다가 지금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올리고 있는 건 이윤열 선수가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혔고 자신은 안정적으로 센터 지역 투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저런 식의 그 병력 위주보다는 커맨드 센터를 먼저 선택을 해도 여유가 있고 밀리지 않고 이후의 게임 운영도 훨씬 더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마주칩니다. 저요, 이 조전도 힘들어요. 자, 병력은 병력대로 서트는 살아 돌아갑니다. 정말이요. 정택의 선수 지금 큐라는 예. 그렇죠. 그런 제스처를 취해 봅니다. 활로가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 덤비지를 않습니다. 뭔가 좀 덤벼서 그 전태규 선수의 앞섬에서 병력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식의 소모전이 테란 쪽에서 있으면은 프로토스도 확장할 만한 여유와 그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 이윤열 선수 자기가 필요한 구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완전히 전태규 선수의 앞섬 쪽을 뺑 둘러치듯이 병력을 배치를 해놓고 딱 자신의 어떤 레이더에 걸리기만 하면은 그때 그냥 모아놨던 드랍십과 골리앗들이 우르르 가서 그 병력들만 잡아주고 빠지지 않습니까? 네. 예. 고개 내밀면 끌어내고 고개 내밀면 끌어내고 라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타게이트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드랍십이 어땠습니까? 7대 예. 네. 그렇죠. 뭐 예. 일단은 뭐 믿어볼 만한 거는 지금 지상 병력으로 안 된다는 거. 네. 예, 제차 그 셔틀 드랍의 실패로 인해서 지상 운이 그냥 지상 병력의 드랍으로선 안 된다는 거 전태규 선수가 느꼈지 않습니까? 캐리어를 갖춰야 돼요. 그렇죠. 캐리어를 같이 동반을 해서 나머지 확장 기지. 그러니까 어차피 반땅 싸움 하려면은 소위 말하자면 반땅 싸움을 하게 되려면은 남쪽을 가져가기 위한 동선. 그러니까 1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구역들은 전부 다 확인을 저기 자신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추가 건설. 어차피 병력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맞드랍이 됐을 경우에 패배를 한다면 전태규 선수는 이런 식의 지상군 위주의 그 선택보다는 지석과 하이템플러 조합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하이템플러는 어차피 사이언 스톰을 날리게 되면 확실한 피해를 주고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이제 남는 자원은 캐리어로 살짝 돌리는 그런 식의 플레이 말이죠. 자, 리버도 함께 다니고 있는 전태규 선수. 일단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 전태규 선수가 이윤열 선수의 병력과 맞싸움을 해도 회복만 해요. 근데 갑니다. 네. 지금 병력. 약간 태운 상태였거든요. 질럿을 지금 막 내리려고 가고 있죠, 지금. 예, 살짝 마주치고 네.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오는데, 자, 셔틀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이윤열 선수 사실 들어가도 됐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중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드랍십 근처에 그 옵저버가 지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이 옵저버입니다. 네. 이 옵저버에 걸렸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안 들어간 거고, 지금 굳이 무리하게 안 들어간다고 해도 자원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윤열 선수가 전태규 선수보다는 상황이 나아요. 자, 캐리어 생산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그렇지만 그 상황이 나은 것이 완벽한 우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도 지금 뭐 멀티 지역 잘 가져가고 있고 새로운 유닛들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양상은 아직까지는 뭐 어느 쪽이 확실하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예. 네. 예. 그 대신 그 이제는 테란 입장에서도 스타포트 늘려가면서 캐리어를 요격하기 위한 유닛들을 준비를 해야죠. 테크트리 차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진짜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나오죠? 예. 입니다. 자, 전태규 선수 다운 넥서스 캐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놔두고 자기는 그 또 다른 곳에 확장 기지를 확보를 하면서 테크트리를 올릴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요한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지금 게임 운영의 차이라면 임요한 선수는 프로토스의 제3 멀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파괴를 시켜주는 플레이를 했고 네. 또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날카롭게 파고드는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전태규 선수, 지금 이윤열 선수는 전태규 선수에게 지금 저 지역의 멀티를 허용을 한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캐리어 가거든요. 결국엔 프로토스가 원하는 만큼 멀티 다 가져가게 되면
테란에게 질 수가 없거든요, 진짜. 프로토스 유저들이 하는 말이 멀티 어느 정도만 주면 테란은 진짜 테란에게는 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멀티를 예. 가져가기까지의 그 과정, 그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윤현 선수가 전태규 선수에게 멀티 슬금슬금 하나씩 내주게 되면, 근데 저 지역을 가져갔으니까 지상군 왔다 갔다 하고, 10시 지역에 앞마당 앞섬 지역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지스랩입니다. 피지스랩이 사이언스 퍼실리티에 붙어 있습니다. 예, 배틀크루저를 생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역시나 배틀크루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저 고승도 골리아 조합은, 지금 저 프로토스 조합에는 정면 대응하는 강하기 딱 식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리에 자리를 너무 잘 다리를 때문에 넘어오는 경적들을 향해서 목을 퍼붓고 있는 골리아. 전태규 선수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포톤 캐논이 있으면 포톤 캐논 주위에서 저 병력 대기하고 있다가 덤빌 때를 기다려야죠. 자, 이거 저는 유닛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 지금 마음먹은 거거든요. 이윤열 선수 저 이쪽 확장기지 지금 밀어내기 위해서 마음먹은 겁니다. 지금 병력 내려놓고 드랍십이 자신의 다섯이 본진으로 회군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 생산을 해놨던 골리앗을 예, 실어 나르기 위해서 드랍십이 이동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전태규 선수 유닛 컨트롤에 조금 더 신경 써줄 필요가 있고요. 상황 판단을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닛 네. 컨트롤 아까도 그 질럿들과 드라군 하나가 뭐 스타크래프트 유닛들은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드라군들은 특히 좀 바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건 투항이었어요. 예. 네. 투항했는데 예, 죽였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전 불안하다고 하면은, 제네바 조약에는 어긋납니다만은. 자, 이제 전태규 선수도 12시 쪽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캐리어 숫자도 적지 않게 갖춰져 있는 상태. 아, 이런 식이 좋죠. 네. 네. 이렇게, 하이 템플러의. 이업이에요. 사거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골리앗을 괴롭혀주는 그런 식의 전략. 체력을 떨어뜨리고 나서! 리버가! 엉금엉금 차! 그래서 스캐럽이! 아하! 예! 크게 도망가죠? 아, 병력들이 왔어요. 이거! 앞쪽에다 미끼 주고, 덤벼라! 예, 덤빈 다음에 뒤쪽에 확 떨어뜨려서 뭐 공격을 하기 위한 병력의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야, 전태규 선수! 자, 셔틀 많이 운영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예. 쪽 빈틈을 찾아서, 빈틈을 예. 찾아서! 본진 쪽 노리는 것 같죠? 그러나 병력들을 보기는 봤습니다. 자, 내립니다. 내리는 가운데 하이템플러가 없다면 내리기 전에 하이템플러가 한계 드랍이죠. 자, 이윤혁 선수 반사듯이 드랍을 하면서 전태규 선수 소중한 병력을 향해서 공격 공격 시작합니다. 자, 근데 하이템플러 이 싸움에서 당연히 이긴 것이 맞지만 그래도 지금 골리앗의 HP가 상당히 많이 나서네. 네, 그리고 지금 전태규 선수 실제적으로 모으고 있는 유닛은 캐리어거든요. 네. 네, 이윤열 선수 배틀크루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캐리어 대 배틀, 초보 시절부터 참 많은 분들이 논쟁을 많이 펼쳤는데 배틀크루저가 우세합니다. 야마토건을 안 써도 우세해요. 자,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대 배틀크루저. 배틀크루저가 전진을 하고 위쪽에서 떨어지는 뭐 골리앗 B 뭐 이런 것들, 골리앗 3개 드랍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 예, 캐리어 못 견디죠. 조합의 측면이라면 뭐 캐리어와 하이템플러가 훨씬 세겠네요. 네. 자, 깜짝 놀랐죠 전태규 선수. 골리앗 야, 바글바글합니다. 예. 말 그대로 바글바글합니다. 서로 이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진짜 예, 어떻게 보면은 그로테스크한데 이런 그 상태 이렇게 골리앗 빽빽이 있으면은 또 예, 캐리어 힘 없죠 지금 상태에서. 자, 두 선수 이번 경기 4차전입니다 2대1의 현재 스코어. 더 많은 멀티에 SCV 1군들 채우기도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배틀크루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윤열 선수. 셔틀 뒤쪽에 빠져 있습니다. 배틀크루저 야마토건 활용하고 배틀크루저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눌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 센터 파괴될 듯한데요. 파괴됩니다. 멀티 하나 파괴시킨 것은 뭐 캐리어 저 정도 숫자로는 적지 않은 전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골리앗 공산업이에요. 만약에 그 저 캐리어뿐만이 아니라 하이템플러의 그 사이언스 스톰도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된다면은요. 지금 그
사이언스 베슬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EMP 업그레이드. 아, 네, EMP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아비터란 얘기인가요? 아비터 트리비널이 노래 들어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마법들도, 보조 마법들도 많이 난무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 예, 다크 템플러, 그러니까 다크 아칸의 피드백 같은 거. 피드백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배틀 크루저가 가지고 있는 그 매직 있지 않습니까? 매직. 이야, 배틀 크루저도 지금 숫자 많아요. 1, 1억입니다. 야마토건에 이제 뭐 업그레이드도 어느 정도 받쳐줬겠다. 자. 하이 템플러가 많으면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병력 구성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틀 크루저 진격 시작. 네. 그리고 드랍십이 뒤쪽에 아마 골리앗을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뒤에. 자, 수많은 배틀 크루저를 확인한 전태규 선수. 지금 이윤자 선수 말이죠. 배틀 크루저 숫자가 저 정도가 쌓였으면 상대방의 넥서스를 그냥 야마토건으로 날려버리고 지금까지 플레이 해왔었던 대로만 해도 괜찮아요. 아, 뭔가 일어날 것 같죠? 자, 배틀크루저 6대. 서서히 캐리와 마주칩니다. 캐리어 대 배틀크루저 뒤로 도망. 야마토! 야마토! 사이언스톰에 맞서고 있는 전태규 선수. 예, 충분히 들어가면 되고 있어. 자, 캐리어! 캐리어 뒤로 호흡합니다. 이거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훨씬 많이 지금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예, 이 확장기지에서는 대승을 거두네요. 자, 11시 대첩에서 이윤열 선수, 전태규 선수의 소중한 병력들을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제가 지금 방금 1초 전에 11시 대첩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중계를 같이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자, 아비터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아비터는 배치크루즈 앞에서 순식간이죠. 예. 그렇죠. 클라틴 상태. 그런데 덜에, 예, 얼려주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스테이시스 필드를 쓰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빠질 수는 있어도, 실제로 공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아니면은, 네? 저렇게 배틀 크루저와의 대규모 싸움을 유도를 해놓고, 본진에서 템포로 막, 예, 확 이퀄 해와서, 사이언스톰을,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매직 컨트롤. 자, 셔틀 또 맞습니다. 자,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 전태규 선수. 자, 과연! 전태규 선수 자원 없어요. 예, 지금 자원을 더 이상 채취하고 있는 것이 12시죠.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 이윤열 선수는 S12 숫자를 어느 정도 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이 이렇게 빨리 고갈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남북전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남하고 북은 완전히 2등분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등분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 북동쪽의 나머지 지역들 다, 네, 네, 이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자원적인 차이가 심각하게 나죠. 지금 계속 전태규 선수가 이쪽 확장기지에 질럿이 떨어진 건 처음이고요.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확장기지는 센터 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커맨드 센터 3시 앞쪽 기어이 파괴 19만의 전태규 선수. 배틀 크루저 몇 대인가요?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추가. 여기에 에이스. 네. 에이스 보조. 자, 바쁘게 공중기지 생산해내고 있는 전태규 선수 역시 맞서 맞대응합니다만은. 저 저것은 아마 인구수 조절인가요? 예, 인구수 조절이죠. 예, 드랍십 그냥 내주는 이윤열 선수. 추가 골리앗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 스테이시스피드를 얼려놓고 사이언스톰. 그런데 피하고 있는, 예, 자, 야마토로 맞서고 있는 이윤열 선수. 예, 안 돼요. 예, 예. 캐리어의 공격력은 인터셉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한 발 한 발의 공격력이 배틀 크루저의 그 암호가 추가됨에 따라서 일식 전부가 줄게 됩니다. 네. 네. 자, 인터셉터의 공격력이 6이고 인터셉터가 8기라고 했으면 68에 48, 48의 공격력인데 배틀 크루저 기본 암호가 3이고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추가될 경우에는 데미지가 20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와, 이 배틀 크루저가 몇 대인가요? 지금 여기에? 또 여기에? 그래서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캐리어에 사거리를 이용을 해서 밑에다가 지상군 깔아놓고 그 다음에 때리고 빠지고 하면서 지상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뭐 무한맵이라는 데서나 뭐 이런 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꼭 그렇게 지금 빠지라고 하면은 야마토건으로 혼내주는, 예, 경우가 많죠. 여기 섬맵입니다, 더군다나.
자, 배트쿠저가 조인을 합니다. 저 게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많은 배트쿠저도 처음 보네요. 또 옵니다. 지상군을 없애가면서 배틀크루저로 체제를 변환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레이스까지. 야, 이윤열 대단한데요. 2대2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랜드 슬래머. 오. 방송 경기에서 참 처음 보는 배틀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경기 내주나요 전태규 선수. 이문열 선수 탱크 숫자만큼 배틀크루저를 보여주네요. 또 배틀크루저가 또 저렇게 다니니까 이 탱크와는 미약감이 오 야마토 들어가 띵띵띵 소리. 예. 잘못 들으셨어요 지금. 아 캐릭이 하이테크를 야마토 체제 체제선은 2대2 만들어내고 있는 이문열 선수. 전태기 선수 약간 난감하죠. 이제 늦었어요. 저런 표정이 나올만해. 저런 제초 나올만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된단 말이죠. 자, 2대2라는